네, xin chào. Tôi là Im Kyung Uk. Tôi làm việc ở Uribank. 이상입니다. 네, 저는 베트남 우리은행에서 리테일 사업부 센터장 업무를 맡고 있는 임경욱입니다. 네, 저는 2018년도 초에 우리 카드에서 파견 형태로 나오게 되었고요. 카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업과 마케팅 쪽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베트남 우리은행은 베트남에서 설립한 현지 회사입니다. 한국의 모행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회사이기 때문에 베트남 직원들을 위한 회사로 성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테일 사업부가 생긴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베트남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테일 사업부를 신설을 하게 되었고 저희 리테일 사업부가 현재 정규 인력으로는 약 한 35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부서지만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 호텔도 저희가 제휴된 가맹점인데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제휴를 통해서 우리스토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카드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그 개인 대출 상품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개인 대출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그 상품을 갖고 영업할 수 있는 센터, 영업 조직까지 저희 리테일 사업부에서 전체 다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스피드 론에 대한 대출 상품 확대를 위해서 영업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에 약 1,000명의 영업 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S론이라든가 V론, 그러니까 스피드론 상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품들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 기획 단계는 다 끝이 났고요. 마지막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좋은 상품으로 고객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의 우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준비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갖고 있던 노하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제휴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휴 전략 그리고 상품들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했고 특히 디지털 모바일 뱅킹에 대한 상당히 큰 투자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기업 영업에 좀 한정지었던 베트남 우리은행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테일 고객 현지화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도에는 베트남 우리은행이 베트남 고객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좀 친근한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쩐탄 하리원이 워낙 베트남에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시고 그 쩐탄과 하리원은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만남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함을 통해서 또 우리은행이 한국 기업이지만 베트남과 함께 한다는 2020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1년은 벌써 저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베트남 이제 생활이 되는데요. 참 짧기도 했지만 나름 많은 추억과 좀 경험이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무엇보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났던 게 가장 큰 재산이고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를 아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저희 베트남 우리은행 직원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쭉문 남머잉.